한동안은 당신의 프리마돈나가 되어드리죠. 그러니 당신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인연이 결국 어떤 엔딩을 맞이하게 될지 손꼽아 기대하면서. 이 만남이 종국의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기대하고 있답니다. 당신의 팬으로서. 스캔들은 익숙하니까요. 이렇게나 절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은 오랜만이군요. 인상적이에요. 좋은 의미로. 주목받는 삶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앞에 서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연기는 곧 인격의 모방. 대상에 대한 철저한 프로파일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좋은 배우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이미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네요. 레이디의 사생활을 캐묻는 건 그다지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지만 글쎄요, 당신의 안목이라면 제가 누구인지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계시지 않나요? 백조는 생에 단 한 번 죽기 전에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하죠.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 싫어하지 않아요. 저 역시 누군가에겐 최후의 걸작으로 남고 싶으니까요. 배우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놓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그 넥타이 핀. 검은 수트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골드 컬러네요. 인사부장의 취향인가요? 언젠가 당신과 같은 무대에 서고 싶네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가슴속에 응어리진 이 연민과 그리움조차 떨쳐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어떤 시련이든 보란듯이 해결해내는 낭만주의자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장실에 틀어박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다니 역시 당신은 그 남자와 닮았네요. 대역을 가리는 편은 아니지만 선역보다는 악역을 선호해요. 의외라는 표정이네요. 왜 그런지는 저한테 직접 묻기보다 이 회사 여성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파트너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스킨십은 과감한 편이 매력적이죠. 연습생대라면 얼마든지 어울려드릴 테니 지금은 조금 더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어떨까요? 배우에게 굳은 일을 시키시다니 역시 재밌는 분이시네요. 원하신다면 기꺼이. 자, 어떤가요? 이제 만족하셨나요? 자, 어떤가요? 이제 만족하셨나요? 무대 막이 올랐군요. 앙코르에는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성원에 보답해드려야겠네요. 모든 것은 각본대로 마음에 드는 엔딩이었을까요? 동요할 거 없어요. 모두 정해진 결말이었으니까.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미 막을 내렸으니까요. 캐스팅은 나쁘지 않네요. 절 위한 배역이로군요. 기꺼이. 제 가치에 맞는 명품으로 부탁드리죠. 무대의 뒤편을 함부로 훔쳐보는 건 실례랍니다. 기대받고 있군요. 영광이에요. 무대 위의 찰나의 시간 동안 배우는 타인의 인생을 살죠. 부디 당신과의 이 인연이 단막극으로 끝나는 게 아닌 연속극이 되길 바래요. 개런티로 얼마나 준비하셨을지 기대되는 거려? 리테이크라면 얼마든지. 재밌는 제안이네요. 조금 어울려드릴까요? 레이디로서 신사가 베푼 호의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